경기만 나오겠습니다. 김윤환 선수의 진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심판의 날 11시 보라색 저그 그리고 가로방향 테란 박상우 선수 하얀색으로 경기를 준비합니다. 이제부터는 김윤환이 고비예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2승 8패로 좋지 않은 테란의 성적을 예, 지금 가지고 있고 최근에 김성기 선수를 이기기 전까지는 6연패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박상우 선수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테란 카드, 신인승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김윤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경기 임해야 돼요. 상대적으로도 더 좋은 숫자를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많은 승리를 끌어줬던 것 이스라엘 테란입니다. SS올은 물론 저그와 포토스가 전구단 통틀어서 각각 2위를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테란은 8위로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란전 레이서서도 좀 문제가 연습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김윤환 선수가 승리를 해낸다면은 오히려 더 같은 팀 내 테란들에게 연습 상대로서 테란들에게 좀 고마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진 베럭스가 약간 풍기죠. 자, 약간 앞쪽에 전진 베럭스를 건설하는 모습입니다. 박상우 선수 8베럭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윤환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자, 심판의 날에서 박상우 선수 약간 앞선 지역의 베럭스지만 자, 오버로드 방향은 그곳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을 만한 위치로 가고 있죠. 네, 굿서플 9배럭 빌드네요. 일단은 뭐, 정찰을 양쪽 칼레로 SCB 두 기를 보내면서, 한 기는 굿서플 9배럭, 11배럭. 네, 2배럭스 네. 선택했습니다. 박상우 선수. 앞마당에 선택을 했고, 다행히, 정찰은 처음에 대해서 다행인데, 일단 해처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면 스포닝풀 올리고 뭐 치즈러시라든지 머린러시가 왔었을 때 드로우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대편의 움직임을 저 박상우 선수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해처리 앞마당 지역 스포닝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초반에도 경기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박상우가 들고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슬슬 갑니다. 위치를 봤고요. 앞마당 해처리 보는 순간 박상우 선수의 느낌이 좀 더 강해졌죠. 예. SCB 한기는 먼저 들어가고 뒤쪽에서 벙커 예 뒤쪽에서 딱 기다렸다가 근데 김윤환 선수도 마찬가지로 드론 잘 나왔어요. 막느냐 못 막느냐 이 싸움이죠. 네. 자, 아직까지 스포니풀이 변태가 끝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 머리는 한기가 왔고 두 기째 SCB 세 기째 그리고 토베럭스 돌아가고 있고 자 6저글링이 딱 나오기만 한다면 김윤환 선수 괜찮은데 그 시간까지 버티시군요. 이거 드론을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이 썼습니다. 그 드론을 많이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미네랄 찍을 그 시합포가 일단 안 돼 있어요. 지금 김윤환 선수가요. 자, 앞마당에 있습니다. 예, 박상우 선수 앞마당에 있는데 앞마당을 지금 또 아래쪽으로 드론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드론 10기 대 머린 3기야 SCV 예, 2기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자 드론 하나 잡혔고 2기 자 드론 2기 자 드론의 움직임 아직까지 머리 안 잡혔고 드론이 3기째 벙커 막았어요. 벙커는 완성됐습니다만 네. 거기 지역에 머리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막아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머리는 계속해서 충원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잘리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드론 10기 나와서 막았어요. 김윤환 야 이렇게 되면은 예. 박상우 선수는 한마당 그 커맨드 따라가주는 선택보다는 예, 바로 아카데미 올리고 한타임 더 많이 냈는데 이렇게 많이 잘라막히면은 못 네. 들어갔어요. 야 이후에 또 한방 또 공격을 준비하더라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SCB를 기상하면서 머리를 안쪽으로 치고 넣으려는 모습이었는데 박상우 선수 한숨이 나오는 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드론을 계속 추가하면서 저 벙커 뻘쭘하죠.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남의 집 뒷마당에 텐트 같은 걸 친 느낌인데 예. 동맹군은 아니거든요. 네. 딱 김윤환 선수가 딱 노리고 있거든요. 오버로드로 박상우 선수도 한번 꼬아서 저쪽 시험은 오버로드로 이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미네랄 멀티 커맨드를 딱 지어주네요. 한번 바이오닉을 구사할 때는 뭐 개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일단 뭐 김윤환도 정확하게는 지금 박상우 선수의 빌드를 100% 알 수는 없고 뭐 치즈러시 이후에는 좀 헝그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앞마다 그냥 게스통 있는 예, 멀티 지역에 박상우가 멀티한 게 아니라서 네 한기 찔러주러 가죠. 예, 커맨드 올리는 타이밍에 커맨드를 건설하지 않으니까 박상우가 다른 움직임이 있을 예. 것이다. 오버로드를 한기 밀어놓는 모습 좋아요. 쏙 올라가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쏙 본질까지 그냥 쏙 올라가서 뭐 잡힐 때 잡히더라도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건 예, 페이크예요.
멀티 가겠다. 이거 헤이크예요. 자, 오, 예수 시비 움직임으로 약간. 오, 그냥 헤이크가 아니라 트리플 커맨드. 야, 게스트 다루라고 그냥 트리플 커맨드. 야, 이거 예, 좀 과감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근데 과감해요. 굉장히 과감합니다. 아, 이러면 테크트리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환의 테크트리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상우는 자신의 빌드 선택상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거든요. 과감함을 뛰어넘어서 과격한 그런 빌드를 네. 선택했는데, 박상우 선수. 굉장히 격해요, 지금. 야, 자세하게 버터뼈스 체력 오남을 벌리고. 저거 잡혔네. 끝내셨네요, 김윤환. 예, 마지막 저거의 향기가 목숨 걸었네요. 지능적이면서도 고집도 있어요, 김윤환은. 네. 자, 세 개의 커맨 센터를 선택한. 야, 이거 박상우대요. 업그레이드도 돌려주면서 멀티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가면 진짜 머리 폭발하겠는데요. 예. 배럭스 쫙쫙 늘어나고. 예, 김윤환 선수가. 야, 이 3 커맨드 전략에 맞서서 예, 드론 확보를 많이 잘하고는 있지만, 예, 이후에 김윤환 선수가 뮤탈스크 뜨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빨리 가져가주지 않는다면은, 예, 박상우 선수의 물량 폭발한 시점에, 예, 한방 타임에 쑥 밀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미리 애초부터 추가적인 멀티, 예, 바로바로 좀 가져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 돌리다. 아, 이럴 때는 김윤환이 러커의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전진에서 베럭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베럭스 두 개를 띄워가지고 본진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리커가 그럼 많이 열려있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러커가 한번 조이기 라인이 갖춰지게 되면, 공간이 별로 없어서 머린도 이제 쉽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스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김윤환 선수의 개념면에서 역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메디까지 충원되면서 박상우 선수 시간 충분히 끌고 있는데요. 자, 커밋 센터를 어떻게 보면 약간 과격한 타이밍을 올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이제 수비의 시간인 박상우에 비해서 이제 김윤환은 공격의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캔을 통해서 스파이 올라가는 것을 또 확인한 박상우 선수고요. 예, 박상우 선수는 커맨드가 세 군데. 예, 즉 수비해야 될 공간도 세 군데란 것이거든요. 예, 터렛을 아낌없이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투베록스 공격을 감행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약간 불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예, 멀티 두 군데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약간 좀 보상을 좀 받았고, 오히려 파이어의 두기 추가가 아니라 메딕의 추가를 좀 한 상황입니다. 진짜 뮤탈리스크에 대해서 피해만 받지 않으면 박상우 선수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야, 저글링 안쪽까지 밀어넣네요. 자, 베럭스 늘어나는 모습. 야, 그 빔틈을 놓치지 예, 않았네요. 그리고 그 박상우 선수는 입구 쪽에 있었던 그 투베럭스를 예, 스캔을 통해서 뮤탈리스크로 본다면은 좀 배럭을 띄워서 본진 쪽에서 좀 가지런히 좀 놓을 필요가 있고요. 저렇게 입구 쪽에 배럭스를 건설하게 되면은 배럭스가 뮤탈스케 맞아서 3쿠션에 마린이 잡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단은 근데 터렛이 없는 가운데 방어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무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터렛이 네. 몇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지 방어가 되는 건데. 아, 지금 들어올라는데 여기는 늦었습니다. 예, 여기는 그냥 터렛에서 계속 건설하기보다는 커맨드를 그냥 띄우는 편이 낫고요. 자, 이 공격이 지금 차라리 그냥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지금 와서 방어하면 이미 늦었어요. 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 많이 입혔는데 머리 돌아서 방어된다고 뮤탈스크 다시 빼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선택을 다시 한번 박상우 선수 들어가야 전진. 돼요, 지금. 밀어야 돼요. 저거 둘? 아, 근데 뮤탈이 예. 좀 많네요. 예. 또 많이 노업된 것도 있고, 뮤탈스크가 또 바로 수비하러 돌아온 모습도 예, 김윤환 선수에게 좀 힘을 실어주네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공인업이 된다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제 저그리들을 제거해줬고 공일업이 좀 빨리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래도 이쪽에서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박상우 선수가 네, 마린 시위하면서 네, 암마당 쪽에 또 차례나에 건설할 수가 있는데 이쪽도 들어오네요. 들어갑니다. 근데 안 들어와요. 공일업 아직 안 됐고 공일업 안 된 데 들어갑니다. 공일업 안 된 안 되고 들어갑니다. 업그레이드가 빨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야, 되나요? 박상우! 타이밍인데 제대로 놀았어요. 예. 자, 곧 있으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아, 타이밍 굉장히 좋네요. 추가 면역 보내면서. 자, 공기를 만드나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추가 면역이 없어도. 없어도. 자, 박상우! 박상우 없어도. 오늘 과격한 운영. 박상우! 자, 저글링! 아, 저글링이 추가됐고. 아, 이거 먹기. 아, 올라오면서 이제 더 이상의 전진은 좀 힘들 듯 보입니다만. 일단 후속 빌드 뒤쪽에서 옵니다. 김인환 선수. 진영적으로 후속병이 위쪽으로 오야 하는데 아직까지 머린.
자, 메딕도 이제 마나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메딕 두 개 정도는 더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그래도 방금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렇죠. 그 럴커로 체제 전환한다는 것을 눈치챘고요. 예. 그리고 공유로 김연아이 부양이 플레이해서 했어요. 이제 됐어요. 공유로 됐고요. 공유로. 아, 근데 일단 저글링 숫자가 많아서요. 이 전쟁은 먹힐 것 같고요. 자, 다시 또 본진의 태클들이 올리면서 예, 좀 한방 타이밍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아, 지금 그래도 좋은 공격이 나와서 박상우 선수 좀 좋았는데 김연아 선수 단순히 막은 것뿐만 아니라 멀티가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다른 게스 멀티가 돌아가서 아,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아직까지 터렛을 아직까지 안 오는데 터렛에 대한 그 자원 소비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미사일도 생산하지 않으니까 럴커 체제나 하니까 예, 어느 정도 박상우 선수가 눈치채고 터렛을 더 건설하지 않는 모습도 좋은데 소수 미사일까지 때문에 많이 휘둘리면은 예, 오히려 터렛 지은 것보다 더 손해죠.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를 지금 공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방어도 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박상우 선수가 지금 한 건데 또 자원이 부족해서 아 어커까지 조이기 라인이 구축이 되어지면 야 이거 필승인데요 김유란. 자르초 이제 벙커를 건설해놓으면서 입구를 열어놨습니다. 자 근데 러커가 어느새 이 지역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눈치 봐서 아래쪽으로 별동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예. 박상우 만약에 여기 럴커에 그냥 입구 다 막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디파일러 뜨거든요. 디파일러 마중 나와요. 저희 그래서 이미 그 퀸스네스를 변태에 들어가고 있는 김민환 선수입니다. 테크가 워낙 느려서 박상우 선수가 트리플 커맨드 이후에 예, 머리 뽑아내려고 이제 서터렛을 건설하지 못해서 테크가 너무 느려요. 럭커가 아, 조이기 라인이 완성이 되면 못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김민환 선수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동시에 뭐 7시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가 들어막히면서 박상우 선수가 자, 얼마만큼 시간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예, 러커 숫자가 많이 모이기 직전에 스캔 뿌려가면서 한번 러커 숫자를 줄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치고 나와서 7시 멀티 쪽으로 달려주게 되면 일단 김연한도 7시 멀티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7시 멀티가 털린다 이러면 김연한도 위험합니다. 자, 길은 많아요 지금 분명히 예 러커 있는 이 지역만 길이 아니라 길은 많습니다. 박상우 예, 방금 김연한 선수가 러커 5개 보러 가고 2기를 예, 엄보러 하면서 예, 나 스탑러커 아니다. 예, 이 럴커 잡으러 와라. 이렇게, 예, 시위를 했는데, 박상우 선수 딱 스캔을 뿌려서, 예, 당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박상우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죠. 일단, 럭커 숫자가 좀 적은 곳에, 그래도 좋은데요? 럭커 다 잡아먹고. 자, 이쪽 지역 럭커를 일단은 정리됐습니다. 아래쪽에도, 이야, 너무 많네요. 길이야? 아예 나갈 생각을 못 해놨습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정면이 뚫려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러커 숫자예요. 아, 그 위쪽 라인에 러커 3개 있었을 때 스캔이 좀 느렸던 것 같아요. 그 러커 3개를 다 잡아먹고 병력 그대로 살아있었으면은 몰랐을 텐데 아 그때 손실이 좀 컸어요 방금 전에. 자 그리고 이 다음에 하이로 넘어가면 거의 끝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어렵습니다.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박상우기 때문에 뿌리에서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갇혀있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탱크가 좀 빠른 상황에서 갇혀있으면 탱크를 그냥 동반해서 치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절대로 갇혀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갇혀있으면 갇혀있을수록 네,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좋은데 아 그래도 네, 박상우 선수 뭐 사이언스 베스까지 올리지 않고 바로 투팩토리 일단 탱크 숫자로 네, 타이밍을 만들어보겠다. 아. 이런 생각이네요. 진짜 굉장히 헝그리하네요. 본진의 SCV가 한 분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저글링으로 먹어버리려고. 야 이거 그냥 저글링으로 김윤아 선수 어떻게나 완벽력인데 여기서 끝나네요. 예. 베스톨도 지금 워낙 느려서 투팩토리 올라가면서 예, 스캔 3개 믿고 그냥 탱크로 전진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 전진에 있던 예, 머리메딕이 잡혀감으로써 또다시 타이밍은 없어져 버렸고 아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네요 박상우 선수. 자, 아직까지는 버티는 모습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SCP가 피해가 있었고 반면 김윤환 선수는 나온 병력들을 계속해서 끊어지면서 상대편 입구를 제대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상황입니다. 야 김윤환 선수는 딱 대기하면서 예, 디파일러까지도 기다려도 되고 아니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병력만으로도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박상우 선수가 치고 나오기 전에 예, 디파일러와 함께 김윤환 선수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일러 딱 한 기만 예, 딱 한 기만 있어도 야 이거는 뭐 디파일러 없이 그냥 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윤환 선수. 러커 되게 많네요. 아, 러커 방어 보이든 말든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탱크 생겨가고 저 상대편의 메카니즘 시메시로 좀 전환이 오십니다. 이 진짜 공포의 3번 컬을, 야, 웬만해서 다 쏠겠다. 네, 벙커가 3개든 4개든 신경 안 쓰면 그냥 갑니다, 김윤환. 네.
저구이저들 특히나 벙커 세계면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벙커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너무나 유리했기 때문에 김유난이 들어갔던 것이고, 아 초반에 드론 열기가 튀어나오면서 박상우의 이 전진 매력스 그 전략을 깔끔하게 막아내줬기 때문에 김유난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유난 선수의 과감한 선택, 열기의 드론을 초반에 수비에서 사용한 그런 움직임, 그것으로 인해서 수비 전력이 막히고 그다음에는 분위기 김유난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